좋아요 싫어요는 넣어야지. 좋아요 싫어요는 어디다 넣어야 돼? 따봉? 그렇죠. 여기 댓글을 내가 아래에 그러면 여기가 어디지? 여기가? 내용이니까 여기는 좀 되겠네? 네, 바로 아래 여기는 이거 넣으면 안 돼. 페이지잖아. 상세 페이지는 다 보여야 되거든. 말줄임표가 나오면 안 돼. 아이콘 그치? 그다음에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아요 수 이거는 업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다운 다운은 표시 안 돼요. 다운은 개수가 없어요. 아 개수가 보이지 않아요. 많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. 아니 아니 절대로 이거를 그 없을 수가 없어. 이렇게 좋아요도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닌데 실은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렇게.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에서 정책에 실어를 안 뜨게 하는 거예요. 아 그래? 네. 개수가 떨어져서 실어를 봤어요. 대신 이걸 알 수 있어요. 좋아요가 아무리 많아도 실어가 많으면 그 댓글은 아래에 있어요. 추천수로 나 정리했을 때. 추천수로 정리할 수가 있어? 네, 여기 보면 여기 인기 댓글 순? 야, 여기 이런 게 있었어. 얘는 이걸 알아야 안 하네. 바로 있으면 좋잖아. 이거 말고 그냥 뭐 신고라던가 네. 뭐 삭제, 수정이라던가 바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? 그렇죠. 두 개, 두 개. 나온 아 이게 좀 그런 거 이런 거 나중에 해보자. 일단 그래도 오늘 많이 했다. 뭐 일단 여기까지 뭐 됐어.